많이 움직인다, 많이 움직여. 날씨가 영 감각스럽네. 여기는 보트들이 진입이 불가능한 산야라는 구역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뭐 여기 있네. 자, 보이시죠? 빙어. 이렇게 바닥에 있지 많아요. 산란이 끝난 이런 빙어들이 이렇게 물골 끝까지 따라 들어와서 산란을 마치고 이렇게 죽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베이트피쉬를 모티브해서 이렇게 알라바마 리그. 이렇게 알라바마 리그가 이런 빙어 떼를 모티브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리그이기 때문에, 채비이기 때문에, 자, 이런 빙어 시체를 보지만은 지금 저 솔직히 조금 기대가 됩니다. 이 포인트는 이렇게 베이트피쉬가 보이기 때문에, 자, 이 물골, 산야 물골에서 다시 이 알라바마 리그로, 자, 바닥을 한번 두드려 보겠습니다. 느낌 좋습니다. 자, 지금 뭐 빙어가 연안에서 계속 목격이 되기 때문에 왠지 느낌이 좋아요. 지금 제가 워킹 5암 알라바마 리그를 사용 중인 낚싯대가 빅소드 B2 2피스입니다. 자, 길이는 약 한 7피트 정도 되는 낚싯대고요. 패스트 모드의 헤비 낚싯대인데요. 자, 지금 이 알라바마 무게가 약 한 3.5온스에서 4온스까지 나오는 그런 채비입니다. 지금 낚싯대 재원상 보시면 맥시멈이 거의 한 2분의 1온스 정도까지가 맥시멈인 낚싯대지만 충분히 이렇게 3온스 이상의 채비까지도 무난하게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알라바마 리그는 캐스팅입니다. 정투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무거운 채비를 던지기 위해서는 조금 길면서 패스트 모드의 이런 B2 같은 헤비 로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워킹 낚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투피스 로드를 가져왔지만 투피스 로드의 단점이 이런 결합 부분인데 이런 캐스팅 부분에서 힘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약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B2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조금 보강을 시켜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무거운 알라바마 리그를 캐스팅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자, 빅소드 B2 헤비대로 지금 알라바마 리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제 비가 조금 내린 상황이라서 지금 막장에서는 새물이 지금 제 귀에 들릴 정도로 이렇게 팔팔팔팔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은 4월 초
펠스들이 산란을 준비하기 위해서 스포닝, 프리스폰에 들어가는 시즌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이런 베이트볼을 쫓아서 먹이 사냥을 하는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 알라바마 리그로 오늘 공략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안동호는 주된 먹이가 또 빙어떼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빙어떼를 쫓아서 올라온 베스들을 메인 타겟으로 이렇게 막장 물골에 이렇게 제가 자리를 잡고 낚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자식 이거 먹성이 확실히 이렇게 빙어떼를 쫓는 베스라서 그런지 두 마리를 한 입에 넣었습니다. 우와. 자,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손쉬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 바닥층을 두드리는 아주 슬로우 리트리브로 이렇게 알라바마 리그 그리고 헤비떼 이 채비로 이런 거의 한 4자 중반급의 베스를 한 마리 자 캐치했습니다. 자, 안동호 베스 알라바마에 나왔습니다. 자, 오리야! 꼴 자리라서 괜찮게 나올 건데. 오케이. 와. 와. 와, 딱 완전 초장타. 사이드 브러쉬에서 나오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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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 으아! 아, 자, 야, 브러쉬에 바짝 붙였는데, 자, 또 한 번 더 깊질이 옵니다. 후! 자, 알라바마 리그, 아직 조금 이른 봄철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쉽게, 알라바마 리그에 덤비는 베스입니다. 자, 빅소드 비트 헤비떼, 자, 워킹 알라바마에 또 하나의 매력을 느낍니다. 자!
오랴! 자, 이제 책을 읽고 빙어떼를 꽂아서 들어 넣습니다. 으아! 야, 빵실빵실하죠? 거의 뭐, 4자 후반급. 자, 안동댐 대동골 막장입니다. 자, 어제 비가 와서 새물이 많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 그리고 그 빙어떼가 산란을 하기 위해서 새물로 모여드는 것을 이렇게 알라바마로 착각을 하고 이렇게 때렸네요. 자, 이게 이 녀석들도 지금 이게 베이트피시 볼인지 루어인지 정확히 인지를 원하는 거죠. 확실히 베이트피시 먹이군에 따라서 루어를 운영하는 게 이렇게 과감하게 바이트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4자 거의 후반급 추가했습니다. 자, 오리야! 아, 근데 큰일 났다. 이거 안 올라가지는데?